한 병원 내 약사전. 정성스럽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 연등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건강에 대한 발언이 새겨져 있다. 아픈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한없이 매달리고 싶은 마음. 병을 낫게 해달라는 지극한 소망. 부처님에게 의지해 현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이 마음은 통일신라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힘들 때마다 간절함으로 찾게 되는 이 부처님은 약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배고픔, 질병, 이런 민생고를 가장 먼저 들어주는 약사 부처님. 약사불은 이제 손에 이렇게 약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이니까 극락왕생 이전에 우리 그 생에 있어서도 병을 고쳐주는 그런 그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약사불입니다. 그래서 약사불은 그 삼국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통일신라 시대에도 약사불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 역사 쪽에서 아니면은 그 의학 쪽에서 특히 그 기록에 보면은 질병이 유행하는 유행병이 도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8세기도 약사불이 있지만 9세기에 또 크게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약사불의 모습은 서 있는 모습에서 약함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앉아있는 자세에서 약함을 들고 있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쳐준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처님이죠. 일본 나라 시대의 한 약사불. 오른손은 위로 향하고 있고 왼손에는 약합을 들고 있어 당시 약사불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의 약사불은 손 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중생에게 법을 설하고 있음을 알리는 설법인과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심우웨인이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 약사불은 독자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오른손을 아래로 내린 항마촉지인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8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또 약사불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래 석가모니불에 고유했던 그 성도의 순간을 상징하는 오른손은 촉지인을 맺고 왼손에 약단지를 올려놓고 약사불로 신앙이 됐던 그런 촉지인 계통의 약사일의 자상도 하나가 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촉진 계통의 약사일의 자상은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통일신라적인 그런 창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불교 교리의 핵심을 놓고 본다면은 아마 저희 신라인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잘 해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 교리의 핵심을 지혜와 자비로 본다면 구원으로 본다면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참된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비심이 일어남으로써 중생의 질병도 고쳐드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무지의 병까지도 고쳐드리는 약사불. 그야말로 아마 가장 절묘한 매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기를 기원했던 통해 신라인들의 바람은 약사부를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삼천 대천세계에 두루 비치는 밝은 빛, 깨달음의 빛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 바로 비로자나불이다.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직원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이 본래 하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비로자나라는 것은 범으로 바이로차나의 번역인데 광명 혹은 또 대적광 를 뜻합니다. 그래 이른바 빛이죠. 광명 빛을 뜻하는 것인데 이러한 광명이나 빛은 진리를 불교에서는 상징합니다. 이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진리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신불, 즉 광명불, 진리의 부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스런 손길로 빚어진 부처님의 모습. 지그시 눈을 감고 손을 모은 그 모습이 화려한 듯 소박하고 고결하면서도 친근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통일신라 불교 미술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공덕의 장엄. 바로 석탑에 새겨진 조각들이 그것이었는데 입체적이고도 섬세하게 조각된 석탑 부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머리에 관을 쓴 건달바, 팔이 여럿 달린 아수라 등 석탑 부조에서뿐만 아니라 십이지신 등을 새긴 능묘의 문비석에서도 통일신라인들의 국가 수호 의지 그리고 최고조에 달한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통신라 석탑의 특징은 평면이 방형, 즉 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각형은 보면은 면 분할이 기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개 12개, 8개, 4개 이런 4의 배수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숫자에 맞춰서 12지라든지 천인 혹은 주악천, 또 팔부중, 사천왕 혹은 사방불 같은 다양한 존상을 새겼습니다. 이 상들은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불세계를 장엄하고 또 부처님의 공덕과 그 가르침을 찬탄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리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석탑보다도 목탑이나 전탑이 많이 만들어져서 탑 표면에다가 직접 상을 새기는 경우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큼. 그래서 이렇게 탑 표면에 상을 그 부조, 석 부조를 새기는 것은 통일신라 조각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상의 형태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통일신라 우리 선조들이 불교와 그리고 불교 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석탑에다가 여러 가지 불교 존상을 새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인들이 정성껏 올린 공덕의 장엄. 하나하나 정성껏 새겼을 그 시대 장인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자 조성했던 석탑 부조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통일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는 바로 석굴암이다. 청정한 불국토를 이룩하려는 대원력, 통일신라는 불국토를 지향했다. 그 중심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자리하고 있다. 통일신라 조각 양식의 완성이자 한국 불교 조각의 정점을 찾을 수 있는 곳. 설계의 묘미가 살아있는 석축에서 불국사와 석굴암의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삼국유사에 이 대성효 이세 부모라는 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석굴암이 창건된 여러 가지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김대성이라는 경덕왕 때의 재상이 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창건을 했고 현세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른바 전세 부모는 이 김대성은 왕족입니다. 왕족 가운데 왕의 사촌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왕실 국가에서 석굴암과 불국사를 창건했는데, 전세 부모는 즉 경덕왕 이전의 왕들, 역대 왕들을 전세 부모라 하고, 현세 부모는 이른바 성덕왕이라든가 경덕왕 이러한 현 당시 바로 직전의 그 왕들을 현세 부모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전세 부모나 현세 부모나 모두 다 국가 왕실을 위해서 창건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석굴암. 현재 석굴암에는 내부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존불과 관람객 사이에 유리벽이 설치돼 있다. 유리에 가려져 그 감동을 오롯이 느끼기 힘든 아쉬움은 있지만 석굴암 부처님은 한결같이 그 위엄의 자태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석굴암의 특징이 뭐냐면 굴로 돼 있고 동쪽을 향해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고, 거기에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 둘레로 특별히 10대 제자가 조각돼 있다고 하는, 물론 불보살도 다른 보살들도 있지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아직은 한 발자국도 옮기기 전에 그 깊은 사유 내면 속에, 그걸 해인삼매라고 그러는데 그 장면을 지금 연출해 놓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그 무명이, 어두움이 밝은 것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그게 깨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해가 뜨면 지금 바로 굴 속에 비춰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화엄경에서 나오는 광명각품의 얘기고, 광명이죠. 그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이 10대 제자들에게 쫙 빛을 비추게 돼 있는, 그 빛이 지금까지도 비추어오는, 그걸 무진등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렇게 설계된 것이죠. 석굴암 천장의 돔은 중국과 인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독특한 구조이다. 그것은 지중해 로마 판테온 신전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석굴암은 이런 돔 천장 구조를 통해서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했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이 그 중심을 지키고 있다. 토암산 석굴암을 볼 것 같으면 이 토암산 석굴암은 흔히 차이티아,
라고 해서 예배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굴적인 그 외에는 예배굴을 포함해서 성녀들이 거주하면서 참선을 한다가 수행하는 그러한 수행굴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합굴이라 하는데 이 석굴암은 자이태아굴, 즉 예배굴입니다. 석굴암을 입체적으로 본떠 만든 모형. 스님은 본존부를 향해 지극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리고 부처님은 온 세상에 두루 광명을 비추고 있다. 한편 박물관에는 석굴암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들을 재현한 공간이 있었다. 석굴암 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 금강 역사는 실제 모습을 석고로 뜬 모형인데 일제시대에 제작됐다고 한다. 악귀를 밟고 서 있는 사천왕의 늠름한 모습, 이 역시 실제 석굴암 사천왕을 본뜬 모형으로 실물에서 보듯 사실적이면서도 섬세한 표현이 경이롭게 다가온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는 10대 제자와 보살 등 다양한 상들이 본존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다. 실제 석굴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을 수호하는 여덟 신장 8부중을 만날 수 있다. 다음은 왼쪽 아금강역사, 오른쪽 훔금강역사가 입구를 지키고 있다. 다음으로 거쳐야 할 관문은 사천왕. 위로는 제석천을 섬기고 아래로는 팔부중을 지배해 불법의 귀한 중생을 보호하고 있다. 창조의 신인 범천왕은 깨끗한 물을 정병에 담아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다. 왼손에 천둥과 벼락의 상징 금강절을, 오른손에는 불자를 든 신들의 제왕 제석천. 손에 잔과 경전을 든 각각의 보살, 하늘하늘한 천이와 손에 든 상징물, 섬세한 손 모양과 얼굴 표정이 눈길을 끈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 수행과 지혜가 뛰어난 10대 제자가 경건한 모습으로 본존불 주위에 둘러서 있다.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자비의 화신 11면 관음불, 기쁨, 노여움, 자비로운 모습까지 여러 가지 감정을 머리 위 11개 얼굴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침묵으로 말하는 유마거사, 그리고 유마거사와 토론하는 지혜제일 문수보살, 감실마다에는 미륵, 지장, 관음보살 등 여러 형태의 석상들이 모셔져 있으며 본존불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청해 듣고 있다. 토암산 자락에 위치한 석굴암. 그렇다면 과학, 예술, 불교적 세계관이 어우러진 석굴암은 과연 어떻게 조성됐을까? 우선 석굴암 터를 중심으로 설계가 시작된다. 방위와 비례, 형태 등의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가장 먼저 본존불과 대좌가 세워지고 그 주위로
안상석이 차곡차곡 배열된다. 마주보는 안상석 길이는 나비 모양의 나부로 연결해 돌 사이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한다. 그 위로 부조가 조각된 29개 판석이 차례로 세워지고 이후 내부에 팔각 기둥이 세워진다. 전실과 연도의 판석 위로 이맛돌이 쌓이고 홍해석이 팔각 기둥을 결고시키게 된다. 주실과 판석들 위에는 8개의 감실이 만들어지고 받침이 서로 결합하면 그 위로 광배가 자리 잡게 된다.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석굴암. 본존불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본존불의 이마 백호와 광배 중앙이 일치한다. 돌을 고정하는 감자비돌이 삽입되며 점점 완성돼가는 돔 지붕. 세밀하게 계산된 비례 구조에 의해 돔 지붕이 완성돼가고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본존불의 머리 위에는 천개석이 자리하게 된다. 20톤이 넘는 이 천개석은 축조 과정 중 그만 세 부분으로 쪼개지지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세 조각의 돌로 천개석을 삼는다. 마지막으로 감실에 안치되는 부조상대. 이렇게 완성이 된 이후에는 주변에 돌과 흙이 쌓이면서 석굴암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우주 법계를 향해 열려있는 문을 통해 밝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석굴암. 빛과 어둠은 날마다 교차하며 이곳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다. 그 생명의 중심에 있는 석굴암 본존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밝은 빛이 본존불의 백호에 비친다. 본존불은 그 빛을 받아 10대 제자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빛은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진다. 그렇게 부처님은 천년의 세월 동안 한자리에 머물며 그 빛을 비추고 있다. 아훔 금강 역사의 현재 모습. 비록 몇 개의 조각으로만 남았지만 표정에서 느껴지는 용맹함과 위용은 그대로다. 석굴암 내부에 세워져 있었다는 천불소탑. 지극한 정성을 담아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을 탑에 새겼다. 이렇게 모셔진 천분의 부처님은 본존불 곁에서 우리의 서원을 대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규모는 크지 않은 석굴이지만은 그 안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부처님의 세계를 잘 체계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술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우리 선조들이 당시에 꿈꾸었던 불국토의 이상, 항상 신라인들은 불국토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불국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국토의 이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석굴암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통일신라인들이 꿈꾸었던 불국토의 이상이 바로 석굴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부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서 있는 입상들은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은 석굴암 부처님의 석에 이렇게 약사 부처님이 있는데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통일신라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니냐 그런 의문도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경전에 이렇게 통틀을 쓸 수 있는 용어는 약기라고 하셨습니다. 약, 그러니까 한자 그릇 기가 그 약.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조각들.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난다 해도 사라지지 않을 깊은 생명력을 지닌 통일신라의 발자취. 과연 통일신라 조각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을까? 굉장히 사실성과 예술성과 종교성이 아주 이상적으로 조화롭게 잘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인들이 갈구하였던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바람,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상구보리 하와중생하고 이런 것들, 또는 그 원앙생 원앙생이라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아우러졌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또 내세에 대한 거라든지 너무 현실 그 위주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본연의 어떤 그 울림, 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고요.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막 그런 것들을 이 조각에 담았다. 천년 전으로 떠났던 시간 여행. 박물관에서 만나본 통일신라 조각들은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포용성과 창조성이 빛을 발했던 통일신라. 바른 법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 개인의 소박한 행복을 지향하고 꿈꿨던 곳. 문화예술의 국제적인 역량이 화려한 꽃을 피웠고 부처님 자비의 미소를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던 나라. 공덕의 장엄으로 환희로웠던 불국토. 통일신라인들의 울림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작고 아담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일반 절에서 보았던 그런 큰 불상들과는 다른 그런 좀 아름다운 그런 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다양한 불상들의 마치 성찬을 맛보는 듯한 즐거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기 굉장히 부심이 많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공들의 그 혼이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